딸을 위해 대학 입학 기념으로 아버지가 오븐을 사주셨어요. 그 시절엔 가정에서 오븐을 사용하는 일이 흔하지 않았죠. 수입한 오븐은 지금처럼 섭씨가 아닌 화씨로 표기되어 있어 학교에서 배운 대로 요리를 복습하기 위해서는 먼저 온도부터 계산하였답니다. 보이지 않는 오븐 안에서 만들어지는 요리는 맛있는 냄새를 풍기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같은 부엌에서 요리가 나올 때면 가족들은 모두가 오븐에 감탄하였습니다. 학교를 졸업하고 오븐을 만드는 회사에 입사하게 되면서 오븐 요리에 푹 빠지게 되었습니다. 오븐의 출발은 서양이기에 그들의 식문화에 맞는 레시피들이 대부분이었지만 한식을 오븐 요리 레시피로 개발하면서 오븐을 더 잘 활용하게 되었답니다. 따끈따끈한 군고구마부터 노릇노릇하게 고등어도 굽고 덩어리 삼겹살은 부드러운 편육을 만들고 양념이 진득한 LA갈비도 태울 염려 없이 구울 수 있으니 그 이상의 레시피들은 앞으로 자세히 소개해 드릴게요. 오븐 요리가 어렵다, 불편하다는 생각을 가진 분들께는 첫 관문은 오븐에 사용할 수 있는 그릇들을 확인하는 일입니다. 먼저 사용할 수 있는 건요, 오븐 안에 강한 열에서도 견뎌낼 수 있는 것들입니다. 오븐에 세팅되어 있는 기본 도구들, 내열 유리, 스텐 제품류, 직화가 가능한 뚝배기와 같은 도자기류, 제과제빵류 도구, 종이 호일과 알루미늄 호일, 일회용 알루미늄 용기들이 가능합니다. 그럼 사용할 수 없는 용기도 있겠죠? 나무와 플라스틱 그릇, 내열 유리가 아닌 강화 유리나 일반 유리, 플라스틱이나 나무 손잡이가 있는 프라이팬, 유약을 칠한 도자기, 비닐봉지나 랩 등은 사용하지 마세요. 근데 오븐이 일상적인 유럽에서는요, 특수 재질의 비닐봉지에 통닭을 넣어 그대로 오븐에서 굽기도 한답니다. 오븐용 그릇은 일부러 구입하지 마시고요. 오븐을 구입할 때 세팅되어 있는 기본 도구들을 활용하셔도 충분합니다. 혹시라도 수납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는 오븐이 있거나 오븐을 구입하려 고민 중이라면 오늘부터 5분과 1일입니다. 군고구마부터 말랑말랑하게 구워보세요.